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 오늘 심야 시간으로 또 이번에 그 저희를 항상 찾아주시는 기대되는 시간. 김상한 예, 교수님 김세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네. 타이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냅니다. 네네. 예, 타이틀도 너무 흥미로워요. 이렇게 훌륭한 은행이 이렇게 빨리 망하다니. 예, 좀 이렇게 그 장명 학원을 그 사이에 예. 다니신 건 아닌지. 그런 건 아닌데, 예. 제가 이번에 그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법적으로는 파산하지 않았지만, 잠깐 네. 뱅크런이 일어나서, 대량 예금 인출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파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은행이 파산하기 전에 상당히 제가 관심 있던 은행인데, 개인적으로. 이게 여러 번 상을 받은 은행입니다, 미국에서. 네. 예. 근데 이 훌륭한 은행이 진짜 38시간 만에 이렇게 망하다니, 이건 상당히 충격이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주제를 갖고 예. 왔습니다. 그 순간에 정말 그 교수님 마음속을 지나갔던 그거를 지금 이 제목으로 네. 이렇게 훌륭한 은행이 이렇게 빨리 맞습니다. 망하다니. 그러네요. 진심이 담긴. 사실 근데 최근에 또 퍼스트 리퍼블릭도 비슷한 이슈를 겪고 있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속되는 이슈니까 오늘 그렇죠. 이런 내용이 또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뭐 충격적인, 말 그대로 충격적인 맞아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급격한 예금 인출. 영어로는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대량 예금 인출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훌륭한 은행이었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가 잘못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제학에서 충격 그러면은 이게 영어로 shock이라고 하는데 이걸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모든 정보를 동원해도 예측 못했던 일이 뻥하고 일어난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 대화에서 쓰는 충격, 그건 충격이야 이 말이랑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이제 그 개념이 좀 들어가는데 실리콘밸리의 그 예금 인출은 충격입니다.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놀랬다 정도가 아니라 예상을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충격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한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들한테 되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게 연준 입장에서도 미국 시중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연준 입장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 그대로 충격.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아무리 과거의 정보를 동원해도 일어날지 몰랐던 일이라고 볼 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있습니다. 당혹감이 묻어난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그 사실 저희는 뭐 은행이 뭐 실리콘밸리 뱅크 뉴스 나오고 그다음에 뭐 크레딧 스위스가 흔들흔들한 뉴스 나오고 지금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흔들흔들 이게 남의 나라 은행이니까 뭐 가끔 또 그런 일도 또 일어나고 하니까 이게 그런가 뭐 보다. 뭐 금융위기로 막 전파되는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 은행 자체가 그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어떻게 무너지지? 약간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권남훈 교수님은 실리콘밸리 은행 있던 그 동네에서 공부하셨는데 혹시 이 은행을 보셨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없었습니다. 아, 뭐, 있었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눈에 띄지 않았죠. 아마도 그때는 공부하실 때는 이게 막 급성장하는 기간이어서 막 지점이 많고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은행은 아니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 자산 금유로 16위까지 올라갔던 상당히 대형 은행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진짜 훌륭한 은행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기존의 은행과 전혀 영업 방식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영업 방식에서 혁신적이었는데요. 이제 생각에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번에 파산하지만 않았으면은 경영학의 이 마케팅 교과서로 사례 분석에 꼭 들어갔을 이런 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에는 들어 등장할 것 들어가긴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망한 경우로 이제 예, 들어가겠죠. 경제학 교과서에 예, 합병은 안 될 좋은 것 같아요. 케이스로 이제 안 좋은 이제 사례로 들어가는데 이게 망하지만 않았으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미국에 이제 4,300개의 시중은행이 있는데 크고 작은 은행 등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1980년대에 창업을 한 은행이 이렇게 40년 만에 급성장하는 예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전 다른 이제 고리타분하고 관료적인 기존의 시중은행과 달리 상당히 혁신적인 영업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은 기술을 안다는 겁니다. 이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하이테크 기업이 많이 위치해 있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지만 설립자들의 배경이 두 명인데 한 명은 스탠포드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고 두 번째 설립자 공동 설립자 중에서 두 번째는 웰스파고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네. 네. 지금은 굉장히 큰 은행이 됐는데 원래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도매 은행 즉 네. 그 기업 중심의 거래를 하는 은행으로 창업을 했는데 이 웰스파고 자체가 기업들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원래 그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이해가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 대학교 토막공학과 교수님과 웰스파고 출신의 은행원이 둘이서 공동 창업을 한 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들은 이제 기술을 잘 알고 다른 네. 전통적인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보다 기술을 잘 안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었고 위치 자체가 기술 기업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생기업, 그 동네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 기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먼저 접근을 합니다. 먼저 접근을 해서 이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파격적인 대출을 제공하고 정말로 중요한 근본적인 이들의 능력은 될성 싶은 기업을 미리 알아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금융을 그러니까 그런 스타트업들한테 금융을 제공하는 게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그게 이제 무슨 벤처 캐피탈이나 그렇죠. 개인적으로 엔젤 투자나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리타분하고 전통적인 은행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이용할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혁신적이기는 한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이게 단순한 시중은행이 아니라 그 기능 자체가 창업 초기에 투자해주는 벤처 캐피탈 역할에 가깝습니다. 먼저 기업에 테크 기업에 접근을 해서 될성 싶은 기업에 접근을 해서 아주 많은 돈을 파격적으로 기술을 담보로 빌려준다는 이게 보통 시중은행을 할 수 있는 영업 방식이 아닙니다. 이들이 기술을 이해하고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업 수단이었고 그게 한 가지 더 이들이 강점은 사교 파티를 매주 말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설렁탕집을 열어도 다른 동네에 있는 설렁탕집은 어떻게 영업을 하나 설렁탕집을 하면은 구청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한데요. 이 창업 미국의 창업자들에게 사교 파티를 매주 말 제공을 해서 이들 창업 생태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보와 시스템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 프라이빗 뱅커가 하는 그런 역할과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프라이빗 뱅커 중에서 유명하신 사실은 제 친구가 있는데 아 누구 어떤 분이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이름을 못 밝히겠는데 이민을 네. 갔습니다. 돈이 네. 많이 벌고 그 친구가 하는 게 이제 자기가 가장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자산가들을 모여서 파티를 많이 열어준다고 합니다. 이 영업 방식이죠. 그래서 그 분이 굉장히 성공한 PB 역할을 했는데 자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될성식품 기업에 먼저 접근해서 그들을 모아서 수많은 사교 파티를 통해서 이들을 일정 네트워크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금융과 정부한테 보조금을 많이 받고 융자를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맞습니다. 굉장히 고급 파티 플래너인데 근데 이제 네. 여전히 이 데모까지도 진짜 벤처 캐피탈하고 그러게. 크게 뭐가 다른가? 왜냐면 네네. 벤처 캐피탈도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으려면 사실 거액의 예금이 맞습니다.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게 투자가 아니라 대출의 형태로 맞습니다. 나갔다는 것도 또 굉장히 차별적인 점인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벤처 캐피탈하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이제 그 쉽게 말해서 그 하이테크 기업, 신생 기업에 이제 주식을 사는 그쵸? 행위죠. 네.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그걸로 이익을 보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신생 기업에 막대한 양의 대출을 통해서 또 그 기업이 성장하면 이익을 통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다시 예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압력 아니면 계약 같은 거를 계속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번 실리콘밸리 은행에 처음에 엮이면은 계속 실리콘밸리 은행에 계속 고객이 될 수밖에 고객이 되고 아주 막대한 그 기업의 이익 사내 유보금이라든지 운영 비용을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하는 그런 생태계를 이루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벤처캐피탈은 치고 빠지는 건데 오히려 은행을 함으로써 들썩구른 은행 기업들을 계속 고객으로 잡아둘 수 있는 그리고 원리금을 계속 타먹을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러한 네. 굉장히 안정적인 맞습니다. 생태계를 구성을 하는 거네요. 이게 굳이 표현을 하면 벤처캐피탈은 이제 단기성 그 투자를 해서 뭐 10년 안에 이제 치고 빠지는 이익을 보고 빠지는 이런 형태라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보다 한수가 높은 굉장히 3, 40년을 놓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관계 유지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은행의 또 성장을 유도하는 상당히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몰랐는데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네, 훌륭하다기보다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럴까? 약간 네. 그런 느낌을 저는 받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은행은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예금을 받아다가 그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대출해 주는 게 은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벤처 캐피탈처럼 그러면 아예 그게 아니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거나 이제 그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간 어딘가를 이렇게 위치를 맞습니다. 잡아서 지금 이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을 사서 이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그리고 더 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까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 비즈니스 모양을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가 이렇게 기술을 이해하면서 먼저 하이테크 기업에 접근하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이런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있지 않은 그 시중은행의 영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창업 40년 만에 말 그대로 자산 규모 16위 은행으로 급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금 인출 사태가 3월에 일어났는데 바로 한 달 전 2월에는 미국에서 뭐 권위 있는 포춘이 유명하죠. 모든 면에서 최고 은행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참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진짜. 이 바로 한 달 전에 파산하기 바로 한 달 전에 포춘이 미국의 모든 면에서 자산 관리 안정성, 수익성 모든 면에서 안정성도. 1등에 딱 선정을 했다는 게 물론 그 신용평가 기관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만약 그랬으면 이것도 진짜 맞아요. 뭐 소송 줄소송이 날 일이기는 했지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면 네. 그렇지만 포춘지도 사실 그렇게 기업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데 이골이 난 맞습니다. 네, 언론인데 네. 포춘이 상당히 그 부분에서 권위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참 전달에 1등을 한 미국 전체에서 모든 면에서 1등을 한 시중은행이 그 다음 달에 파산을 했다. 이거는 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포춘 역사상으로도 남을 이벤트인가요? 그 정도 커다란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게 누구의 책임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들이 이렇게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형을 갖고 들어왔지만 너무 기술에 집중한 나머지 금융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소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신문에 이거는 많이 보도가 된 건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이 지나치게 미국 국채에 쏠려 있음에도 이 부분이 신기한 건데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못 올리리라고 작년부터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마도 그 경제 전체, 금융 전체 거시적인 움직임에 경영진이 상당히 이해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건 사실 금융 비즈니스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핵심입니다. 그러면 뭐 창업주들은 그렇게 낙관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누군가라도 그런 이런 편중성, 자산의 그렇죠. 편중성이라든가 하는 맞습니다. 거를 지적을 하고 보이스를 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란 희망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희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에 근거해서 금융에서 더더군다나 은행이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저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미국이 뭐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 왔고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올리지 못할 거야. 미국이 불경기로 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Chief Risk Manager라는 위험 은행 관리 네. 임원을 이게 한국에도 은행에 다 있는데요. 그걸 공석으로 남겨둔 헐. 거예요. 저것도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상황이에요. 위크 관리 은행에서 예, 네, 은행 전체 실리콘밸리 은행의 전체 최고 리스크 책임자를 공석으로 3년 동안 내버려둡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랑 두 번째로 리스크 관리 임원을 공석으로 내버려뒀다는 거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네. 금융에 대한 기본을 소홀히 한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은행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좀 까먹고 있었던 게 너무 잘 아닌가. 되니까 흥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왜 저거는 정말 두 가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수학을 너무 잘하는 고등학생이 수학은 내가 전교 1등이야. 그런데 영어는 너무 못해서 수능에서 고득점에 실패한 상황이 아닌지. 아니,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이거 저기 절대평가여서 90점만 못 넘어도 데미지가 상당할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영어가. 네. 아, 이 찰떡 같은 비유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학으로 보면은 미시를 너무 잘해서 자신감이 충만해서 거시를 무시해서 시험에 실패한 경우 뭐 이렇게 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만 공부하면 나는 뭐다 A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네. 아, 생각했는데 아니요. 저 실제로 그런 일이 유학할 때 있었는데요. 그런 자신감에선 아니었고요. 그냥 하기 싫어서. 아, 예, 아, 이게 또 과거 역사가요, 그죠? 갑자기 푹 찔렸어요. 네. 공부는 다 하기 싫어하죠. 뭐. 저도 되게 하기 싫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은행의 실수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연준도 이 책임에서 무관하지 않은데 연준이 아시다시피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무려 4.75% 올렸는데 매달 40bp씩 상승하는 격입니다. 거의 5% 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가 4.75% 오르면은 제가 잠깐 계산해 보면은 미국 대표 국채 10년물은 40%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많이 갖고 있었다던 그 미국 국채의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커지면서 자기들이 회의도 많이 했고 이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자산 구조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다지만 이게 레코멘데이션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데토리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라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그 연준은 명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권고만 하고 명령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 감독을 굉장히 강화하는데요. 그렇죠. 뭐 스트레스 테스트 주요 은행은 뭐 분기별로 막 계속하고 또 소위 BIS가 요구하는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는 그 은행 안전자산 비율을 8% 이상으로 요구하고 이두 가지를 굉장히 연준이 강화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저렇게 빨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은행의 안정성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요 은행은 너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튼튼하고 그리고 BIS가 요구하는 안전 자산의 비율을 8% 이상으로 대부분 10% 이상으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려도 괜찮아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1년에 거의 5% 올리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미국 연준에서도 가장 역사상 빠른 금리 상승 속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빨리 오르는 거를 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는 안 해보고 또 그리고 이제 BIS가 요구하는 안전 자산에서 가장 안전 자산이 티어 1이라고 이제 티어가 층이라는 네. 얘기인데 가장 안전한 티어 1에 들어있는 게 미국 국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고 이렇게 안전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은 안전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중은행이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그게 완벽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저렇게 금리 빨리 오르는 거는 상상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걱정도 하지 않았고 이런 연준의 그런 관리 감독의 소홀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이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났는데 앞으로는 연준에서도 AI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좀 들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인간적 실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상당히 지배를 하고 있어서 세상에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미국 국채 이퀄 안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막 5% 가까이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40%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자산이 어떻게 안전 자산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듣도 보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냥 아, 다 알면서도 그냥 보면서 쓱 지나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워낙 미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좋은 은행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연준 직원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회의를 해도 이 은행은 좋은 은행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예. 얘들은 잘하고 있는 애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아까 꼭 해야 되는 거를 권고로 그 자꾸 낮추게 되는 게 이 은행이 좋다는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는 선입관을 갖고 그 은행을 만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SVB에 대해서 뭔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제 스타트업들의 반발. 네. 이 좋은 우리 은행을 연준이 과도하게 뭐 창업 생태계를 어렵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 또 압력으로 될 맞습니다. 수도 있고 물론 뭐 압력을 받지 않는 걸로 유명한 연준이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기는 했겠네요. 그냥 맞습니다. 무슨 뭐 20몇이 30몇의 은행이 아니라 16이라는 은행이기도 하지만 특속성 자체가 포춘지에서 그렇게 예, 선정까지 한 가장 훌륭한 은행이라고 이렇게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고 그다음에 그 속성 자체가 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네요. 상당히 어찌 보면은 이 뭐 우리가 무슨 교훈이 있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었는데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 우리가 그 좀 묶여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선입관 내지는 그런 거를 이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길어야 40년, 50년인데 그렇죠. 그 정도의 바탕으로 해서 뭔가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새삼스럽게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런 은행 우리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여전히 저 비즈니스 모델은 유효한 맞습니다. 게 아닌가. 리스크 네, 관리만 네. 잘 하면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태가 우리나라에 뭐 말씀하신 대로 시사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가 사실 배울 것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의 실수를 반영해서 더 좋게 고칠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아 오늘도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재미있는. 앞으로 이제 이 마케팅 교과서가 아니라 화폐금융론 교과서에서 이 뱅크런의 그 실패 사례, 뱅크런으로 인한 실패 사례로 계속 나오게 될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욕을 먹을 건 아니고 네. 여기서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이게 항상 문제는 이런 사례가 나면은 이제 아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뭐 혁신이고 뭐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안정성 이렇게 될 그것도 사실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잘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오늘도 흥미로운 내용 감사합니다. 저도 숙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